제가 며칠 동안 이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울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또 시험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견딜 수 있는데 보는 교인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주의 종이 하나님 기도하는 종이 왜 저렇게 다른 병은 다 고치면 자기 병은 하나 못 고치고 그래서 바울이 간질병이 있다 그런 말도 하고 하여튼 심각한 병이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그것만 위해서 아마 작정 기도를 세 번이나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기간을 정해놓고 뭐 1년 작정기도 1년 작정기도 그런데도 응답이 없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세 번째 기도할 때 왔어요. 그건 내가 너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가시라는 사탄이 너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 자만하지 않게 하려 너 교만하게 안 하려고. 교만은 망하는 거니까 개인이든 국가든 교만으로 망하는 거니까 망하지 않게 하는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그게 나를 아픔이에요. 예, 내게 가정의 아픔. 그래서 어떤 교인은 나 직업만 없으면 참 좋겠다 싶지만은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 그래서 신앙은 약한 보자기에 쌓여야 이 보화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유리그릇에 담기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그릇.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이 권력이 내 권력이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돈이 내 돈이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내 돈 아니. 절대로 내 돈 아니. 하나님 주신 건데 몸이 내 몸이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막 휘두르다가 별의별 짓 다 하고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가 가시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시가 가정의 가시, 교회에도 가시가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시를 주는 거예요. 가시. 꼭꼭 찌르는 거예요. 매일 찌르는 거예요. 눈물이 짤짤 나는 거 매일매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일어나고 순종하고 잠을 덜 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가시로 역사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다 유익을 주는.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은 사탕을 주고 꿀을 주어도 그건 망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거는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보면 사탄이 저 집에 역사해도 그 교회 역사해도 사탄이 역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 했고 모든 분을 넘어뜨리려 해야 그게 정상이지 넘어뜨리려 하지 않으면 그건 교인이 아니 구원받지 못한 교인은 사탄이 건들질 않아요. 자기 부하하고 육군 대장이 병장하고 누가 싸우겠어요? 적하고 싸우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 부대끼리 축구한 그 한 팀이 자기끼리 싸우는 팀이 어디 적하고 싸우듯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기도하고 바울같이 잘 믿을수록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가정이 그것 때문에 능력이 계속 신선도가 유지되고 능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 가시 없는 종들은 한 명도 없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능력 많은 엘리야도 그렇게 힘들고 엘리사도 힘들고 모세도 그렇게 평생 힘들게 목회하는 예수님도 끝까지 힘들게 목회하는 그러나 승리하는 최후 승리를 믿는 것 최후 승리.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교인이 영적으로 능력 있는 교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고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은총, 재림의 믿음, 소망 이런 믿음을 가지면 시험 오는 거예요. 그때 오는 거예요. 저 자식 그래서 방송실에도 1번 큐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저거 저들 다 죽었는데 저 집이 저 기도 안에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거. 그건 가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넘어뜨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가시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가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시가 있을 때는 감사해야 돼요. 그 기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너 깨어있으라고 주는 거니까 그 사인을 잘 받아야 돼. 교회는 이 세상 나라같이 빌딩 짓고 권력 가지고 힘 있게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다 잠깐 왔다 머물다 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빌딩 주인이 다 바뀌었어. 여기 이 지역에 지은 삼익 아파트 삼익 다 망했어. 강남에 제일 좋은 한양 아파트 한양탐 한신이라고 제일 좋은 요지가 한신이야. 수십 개 안 그러면 권력은 안 망했습니까? 권력도 모조리 다 끝나서. 그래서 세상 나라에 뭐 내 집 크게 짓고 내 영역 땅 많이 갖고 부동산 뭐 이래 그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잘 믿는 게 큰 부동산보다 나은 거예요. 이게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가야 할 때 딱 길이 열려. 언제나 그 다음 길이 열려야지 길이 안 열리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제대할 때 되면 제대해야 되고 대학 들어갈 때 되면 대학 들어가야 돼.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해야 되고 애 낳을 때 되면 애 낳아야 되고 요리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야지 거기 안 맞아 들어가면 그거 믿음으로 안 산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영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이 뭐 깊은 이야기는 뭐 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와 밖으로부터 오는 사탄과 싸움은 다릅니다. 가시는 절대로 해가 안 됩니다. 그걸 가시를 뽑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죽어요. 사람은 다 별 사람 없어요. 다 연약해요. 편하면 잠들게 돼 있고 돈이 있으면 죄짓게 돼 있고 권력 가지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지 별 사람 없어요. 다 문제 없으면.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는 늘 시험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끊임없이 게임이 있어야 그걸 발전하는 거예요. 그걸 좋게 생각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괴롭힐 때는 복이 있다 그랬어.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다 여같이 핍박하였네. 오늘 바울도 나중에 그렇게 응답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다 기뻐하는 것. 나중에는 다 깨달은 모든 내가 약한 것. 그래서 남들 같이 좋은 명문학교 못 나왔다. 그게 하나의 좋은 계급이에요. 교인은 그런 것 하나가 참 평생에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채우려고 하지 말아요. 얼굴도 너무 코 세우지 말아요. 코가 납작해야 사람도 알아보기 좋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알아보고 이러지, 너무 인물 좋고 똑같으면 어떻게 기억을 해요? 못생겨야 그 빨리 기억하고 이러지. 여러분이 내가 우리 집에 좀 애가 문제가 있다 감사히 생각해. 그 애 하나가 전체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노아 여덟 식구와 같이 온 가정이 그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모든 시험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로 인하여 기도문이 열리고 사막다리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선교, 오직 은혜. 그래서 이 메시지가 끊임없이 지구가 자전하듯이 계속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태양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 오직 믿음. 그러면 교회는 건강. 마귀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못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99%가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선교사들로 병원 세웠지만은 병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선교한다, 그 다 넘어간 교회만 남는 거예요. 교회도 바로 안 서면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안 서. 그래서 이 우리 세계 교회 가운데 다 나라마다 교회 다 있어요. 그러나 교회 등급이 낮은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샤머니즘이라든지 정치권하고 뭐 이렇게 하나 같이 논다든지, 그럼 그 교회 떨어져. 그 정치와 함께 몰락하는 거예요. 제일 유치한 게 정치로 따라가는 거예요. 집사들이나 장로님들 가운데도 이 정치에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 하다가도 자살해 죽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가정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고연히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인데 오히려 그거 가지고 뭐 큰 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밑에 심부름 하느라고 똘마니 같이 놀아난, 그러면서 교회 성가대 봉사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유치한, 남미 그 중미에도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다 기독교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유치한 기독교가 많은 거예요. 잘 살려고 믿는 나라. 어린 애들도 막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네, 좋아하는, 우리 저도 아이들 길러보니까, 뭐, 장난감 준다, 만화 보여준다, 그러면 딱 그것만 보고. 그렇게 말 안 듣더니만은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테레비, 핸드폰 켜놓으니까 그냥 하나도 안 울고 종일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이외에 그런 화면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유혹. 한국 교회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복받지, 무슨 그런 데 가가지고. 명성교회는 그런 유치한 수준의 교인들이 있으면, 나는 시골 사람, 면장도 못 맞는 사람이야. 면석이도 내가 못 만나는 사람이야. 내가 갈 때 면석이 날 만나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함부로 놀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옛날에 삼김씨라고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종필, 삼김씨가 그 딱 전성기 때 있었어요. 그 우리 교회 만 명 목회자 기도회 하는데 이 세 분들 온다라는 거예요. 이 앞자리 만들어, 특별히 만들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교회는 똑같아. 나도 김씨인데 무슨 김씨가 특별한 거야. 강단에 절대로 못 올라와.
교회를 잘 지켜야지 무슨 김 씨들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나온 교회들 다 별게 아니야. 대통령 있을 때 장관들 싸그리 몰려 권력이 다 전부 다 별 뻗쩍뻗쩍 하고 그러지 별게 아니야. 지나고 나면 화문은 11원이야.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 교회 잘 다니고. 아, 나는 그렇게 멍청한 시골 사람도 아무도 함부로 못하게 하는데 그런 얼굴 뻔뻔해가지고 괜찮게 살면서 정치에 신분을 꾸이나 하고 그냥 배달부 노릇하고 요새 그런 그러면서 교회에 뭐 선교에 끌어들여가지고 여전도 해도 교구 총무단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보시고 예 이거 가룟유다 그건 다 가룟유다야. 예? 교회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안 지키면 안 되는 그거는 나쁜 세력이야. 그거는 암이야. 어떻게 하다 그래 됐는지 몰라. 그거는 북한의 지령으로 내려온 인간들이야. 말만 하면 민주주의야지. 민주주의도 아닌데 따라가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영적으로 낙인이 찍히면 안 돼. 그래서 그 집에 평생 살아도 별 게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자꾸 정치적으로 그래 놀고 세속적으로 놀고 물질적으로 놀고 교회에 와서 돈 빌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교인 보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돼. 장사하려고 하면 안 돼. 오직 믿음으로 예수 잘 믿는데 목적을 둬야 돼. 예. 할렐루야. 예. 그래야 영혼이 빛나는 거예요. 예. 100년 가도 후회함이 없어야 돼. 아, 1000년이 가도 아, 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 할아버지 철저하게 믿음 지켰다. 교회 지켰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부르는 대로 잘 믿으면 늘 눈물도 많고요 시험도 많아요. 믿음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저는 내가 해보니까요 모든 것이 쉬워요. 다 쉬워.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세상은 다 쉬워. 해보면 바짝 붙이면 쉬워. 그러나 예수 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24시간 계속 긴장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러나 그건 영원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 따라갈 게 너무 많아. 좋다는 게 너무 많아. 즐기 만족할 게 너무 많아. 예수님으로 만족해야지. 이번에 제가 LA가 집회하는데 그 교회가 아 제가 집회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속지 마. 마지막에 일어나서 다 찬송. 그 교회가 막 너무 유명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다 일어나서 속지 마라 막 박수치면서 1, 2, 3절을 다 부르는데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고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막 일어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마지막 찬양 바꿔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그 다음 뭐 나는 예수님으로서
잠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가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용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아 이거 1, 2, 3절을 부르는데 조용하게 예배 드렸다가 마지막 찬양을 막 너무 이러나 열심으로 부르는 예수님으로 만족해야지. 금은 보아 다 좋다 해도 예수님은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과 못 바꾸리. 예수 잘 믿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건 가치.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고생하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왜? 상이 크니까요. 저는 이래 평생 지나면서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 잘 만나가지고 쉽게 편하게 지난 아이들 고생합니다. 부모도 나중에 피눈물 흘리고 자식도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배운 게 하나도 없고 고생 안 해놓으니까 아버지 잘 만나고 돈 다 물려줬지 애가 계산 다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이거 많아. 몇백억 물려받아가지고 흥청거리다가 100% 건달 다 됐고요. 가정 다 무너졌고 술 다 마시면서 엉뚱한 짓 하다 감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다 비통하게 끝나는 게 그게 부모 잘 만난 게 아니라 못 만난 거예요. 그 부모 진짜 예수 잘 믿는 부모 같으면 그리 기르지 않아. 예수 잘 믿는 부모는 고생시키네. 야, 너 새벽기도 나가 안 나가? 부자간에 좋게 지내려 하지 말고 똑똑하게 가르쳐야지. 그래야 그 자식이 나중에 어차피 환란은 다 오게 돼 있는데 어차피 마귀와 싸우면 싸우게 돼 있는데 편하게 지나면 다 마귀 넘어뜨립니다. 자녀를 교회 힘든다고 안 나가고 뭐 시험 들었다고 시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게. 시험이 있어야 그 진짜 교인이고 진짜 교회고 우리나라도 어려움이 있는 거 어려움 잘 이겨내면 미국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데 어려움이 없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영국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겨내야 우리 교회도 이겨내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이겨내야지.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아, 이 남자가 옳찬다 그래가지고 옮기려고 그러면요 100번 더 시집 더 갑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그 집을 살려내야지. 그 집에 간 이상 그 집을 살려내야지. 남편 못 살리면 내가 살려야지. 하나님 나 그 가정에 보낸 거는 그 가정 살리라고 나 보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토끼고 토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잘 들어야 겨우 좀 이것도 입구야 입구 맛도 못 본 거예요. 이래 보면 장로님들도 아직 용과 안 싸웠다. 큰 아나콘다하고 아직 저 집이 안 싸운 집이구나.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싸워서 사탄을 맛을 봐야 돼. 그래야 정신이 확 도는 거예요. 저 아직 계속 놀아나네. 쟤는 아직까지 사탄의 하수인이지 싸움한 게 아니야. 그런 거 자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한 번은 겨루어야 돼. 사탄과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면서 싹 이겨내는 거예요. 겨루고 그 다음이 문제지 사탄을 피한다고 되나요? 그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응?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은혜 받으셨으면 네. 이 보통이니까 잊어버려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니까 잊어버리되 조금은 눈을 떠야 돼. 영적으로 눈을 뜨고 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